여왕으로 초월자와 정신체들이 파괴된 지금 이 구역의 모든 저그가 당신의 지배를 받습니다. 남은 유일이 한 명은 이 행성을 떠났습니다. 얼마나 많은 적함이 아직 가동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추후 군락지를 이 궤도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은 완료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제라툴과 그 형제들이 우리 방어선을 뚫고 대모를 가로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마늘 제라툴, 꽤나 강한 적수구나. 놈들이 어디로 달아난 거지, 듀란? 정찰병들의 보고에 따르면 차행성 표면에 있던 다수의 프로토스 생존자들에게 합류했다고 합니다. 대모가 정지장 안에 갇혀있는 걸로 보면 아무래도 고향인 샤크라스로 빼돌리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. 아직도 대모가 내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. 라자그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면 제라툴도 실망하겠군. 놈들의 함대가 샤크라스로 떠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나? 놈들은 30분 이내에 차원 소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, 여왕. 그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다. 정신체여, 내 무리를 모두 동원해 차행성 표면으로 내보내라. 대모와 제라툴을 둘 다 산채로 내게 데려와 남은 프로토스는 가차없이 제거하라.
Let's be possible.
저주한다, 캐릭은. 고맙다, 제라늄. 네가 날 몸의 추악한 사막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. 넌 늘 명예롭게 날 삼겨주었지. 그러니 부탁하마, 내 부족을 돌봐다오. 네 손에 미래를 망하게 되리다. 믿을 수가 없군. 자기 대모를 죽이다니. 너의 노예로 살아가게 두는 것보다는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다. 그래, 널 잘못 봤었구나, 전사야. 넌 가치가 있다. 좋아, 이제 가도 좋다. 뭐라고? 마음대로 가도 좋다고 했다. 네 명예는 이미 빼앗았으니까 널 살려주겠다. 그러면 앞으로는 네가 깨어나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울 테니까. 나로 인해 네가 해야 했던 짓 때문에 영원히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없겠지. 제라트, 그거야말로 내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복수다.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다, 캐릭은.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.